자, 요겁니다, 요거. 아, 댄스 트로트계의 신입니다. 이분이 댄스 트로트. 그렇기는 우리가 보통 하면은 뭐 세미 트로트나 그다음에 저 약간 이거 폭스 트로트처럼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깡깡깡깡 이게 아니고 아주 댄스 트로트 춤추기 좋은 노래들 잘해요 이분이. 대단합니다. 나도 그 깜짝 놀랐습니다. 댄스 트로트인데 연정 씨 노래가 요즘 최근에 넣었던 신곡 예, 일찍 앨범이죠. 네. 여기에 걱정하지 마. 여기 뭐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뭐 댄스 트로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가 아주 웬만한 우리 할아버지 60대 70대는 좀 소화하기 쉽지 않은 노래.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 이 노래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그냥 바로 이어서 팍팍팍팍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네. 국장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무슨 왜 그러십니까? 떼창을 제 노래 떼창을 하는데 떼창을 그게 했잖아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요? 그 노래가. 네. 아. 정말 그게 너무 저는 제가 혼자만 부른다고 생각을 했지 그걸 네. 떼창을 한다고 왜냐면 박자가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떼창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너무 잘 신이 나더라고요. 네. 오히려 신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떼창을 네. 하면은 네. 일단 사람이 우리가 군중 심리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떼창을 하면은 그쪽으로 휘말리고요. 우리 저 난 한국 같은 거는 항상 떼창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시작을 그렇게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와 뭐 이렇게 맞아. 오잖아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국장님 두 남자 쇼 할 때 제 노래 떼창을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청탁받기도 해요. 어. 그래서 너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떼창을 해? 아니 근데 어 떼창을 해준 만큼 해준다. 신나더라니까요. 아니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떼창을 해줘 이 사람아. 함부로 우리 프로에 출연도 안 하는 사람이 뭘 떼창해줘. 미쳤니? 내가 아. 네? 떼창하니까 괜찮죠? 네. 너무 신나고 좋죠. 네. 좀 색 말해야 되지. 네, 맞습니다. 신세계였어요. 아, 그럼요. 되나? 그래서 네. 이 걱정하지 마. 이것도 우리 저 가수 태훈 씨가 커버를 했는데 네. 웬만한 사람은 이건 커버하기 쉽지 않는 노래다. 맞아요.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걱정하지 마 혹시 커버한 가수 있습니까? 있는데 다른 데서. 제가 마의 구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네. 영어 있는 부분 네버 네버 네. 그 부분 그게 마의 구간이에요. 난 나대로 할 때 뛰어가잖아. 네. 그게 그 부분이 따라가기가 탁 네네. 잡기가 네, 노래 부르기 바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나도 몇 번 들어가지고 해볼래 했더만 계속 못 따라가. 태훈 선배님은 바로 막 하시던데요. 바로 따라가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하시던데요. 자, 이 걱정하지 마 이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네. 작년 6월 9일에 딱 아, 작년 나왔습니다. 6월 9일이면은 네,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안 됐죠. 아직. 와, 아직 1년 진짜 1년이 안 됐네. 네. 이 노래. 3대1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노래가 아직 1년이 안 된 노래입니다. 걱정하지 마. 네.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이제 신곡을 내고 이러면은 네. 이런 이 노래는 웬만한 가수들은 안 하려고 할 건데. 그렇죠. 좀 왜? 용기를 좀 그렇죠. 냈는데. 진짜 용기가 네. 그렇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곡이 아닌 아니면 네. 뭐 세미토로 네, 그렇죠. 네, 가볍게 그렇죠. 이렇게 통통통통 네. 튀는 세미토로 네. 아니면 정통트로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트롯 발라드 맞아. 느린 곡 슬로우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그 이렇게 끝 이렇게 막 팀으로 힌으로 주고 막 춤추고 네, 막 맞아. 중간에 뭐 이 또 영어도 넣고 네, 네. 막 이런 노래를 좀 왜 이 노래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네.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노래에? 네네. 그냥 딱 듣자마자. 아, 듣자마자. 아, 이 노래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곡가 쌤이 이 곡도 이제 몇 분한테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수분들이 네. 네. 못하겠다고 이제 다 빠꾸 온 거예요. 그렇죠. 네네. 웬만한 가수는 못합니다. 이 작곡자가 포항에 있는 작곡자랍니다. 네, 네. 찬이. 예, 네. 네. 찬이라고. 네네. 찬이라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고고! 헤이! 나만으로 멋지게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Never, never, never mind 난 이대로 갈
아프지 않아. 나대로 멋지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대로 폭망하게 잘 살고 있어. 노래 네. 진짜 좀 중독성은 있는 것 같으시나요? 중독성이 있는 것도 네네. 있지만은 네네. 제가 이제 연출하는 커팅 넘기는 연출자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우리 저 KBS에 있는 카메라 네. 7대 8대 가지고 커팅 네. 넘기고 싶은 욕심은 나는 아. 곡입니다. 왜냐면은 노래가 빠르잖아요. 빠르고 중간에 퍼즈 부분들이 많아. 빵빵빵 이런 부분도 있고 탕탕탕 이런 부분들 억수로 곡의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아, 커팅하기가 엄청나게 신납니다. 오. 근데 요거 커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엄청나게 콘티를 짜야 돼요. 따라라라 여기서 머뭇고 카메라 1, 2, 3, 4, 5, 6, 기술적으로. 8 따다다다 넘기는데 진짜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은 노래다. 진짜요? 카메라 8대 가지고 진짜 왜냐면 욕심이 생겨. 아, 노래가. 감사합니다. 노래가 그냥 밋밋하지가 않잖아. 네. 카메라 4대만 충분히 가능한 노래가 있고 아. 카메라 8대, 9대, 10대가 필요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바로 카메라 8대, 9대, 10대가 필요한 노래거든. 왜냐하면 빠른 노래니까 그냥 뭐 밋밋하게 뭐 걱정하지 마. 쭉 한 20초 묶고 이러면 쉽지. 네, 그런데 네. 이거는 팍팍팍 쪼개야 되거든. 아. 쪼개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4대까지 쪼갤 수가 없잖아. 잡기가 힘드니까. 국장님은 그런 게 또 재미있는 엄청 재밌죠. 그 쪼개는 게.